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네. 아, 제가 며칠 전에 크게 아팠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회복된 거 자체에 대해서 신께 감사드릴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아팠고 크게 아팠었는데 녹음을 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켰는데. 입에 침이 없어가지고, 물을 아무리 먹어도, 입에 침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탕을 하나 물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아, 사탕이 아주 맛나네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뭐, 침이 질질 흐르는 그런 소리가 나도,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예제도 제가 영화 두 편을 한 번에 녹음한 적이 있었잖아요. 행복한 사전 그리고 그녀라는 두 영화를 그 말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두 영화를 엮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수라는 단어를 뭐 억지로 한번 사용해서 두 영화를 억지로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존윅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나이퍼. 오늘 뭐제 상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영화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또 복수라는 그 소재로 이두 영화를 아주 절묘하게 엮어서 여러분께 아주 맛깔나게 소개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존윅 같은 경우는 제가 액션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액션 영화 마니아는 아닙니다. 아, 제가 액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죠. 저희 블로그나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액션 마니아, 액션 영화 마니아 분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액션 영화 마니아라고 자칭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액션을 즐겨 보는 사람으로서 존 윅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스나이퍼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했잖아요. 요거는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중심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수 어쩌고저쩌고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 핑계고요. 이두 영화를 각각 개별적으로 녹음하려고 하니까 별로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둘이 합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제가 스포일러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방송 분위기겠고요. 공지 좀 드릴게요. 저희 블로그 있는 것은 아시죠? 강신의 수다, 각종 포털, 특히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지금 2월달 영화 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한산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찾아오셔서 글을 직접 써주시지 않더라도 거기에 써있는 감상 댓글 읽으시면서 영화 선택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또한 가지 블로그에 지금 제가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묻기 위해서 질문 두 가지를 좀 해놨어요. 2015년 방송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 방송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찾아오셔서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공식 트위터도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슬프다님, 부산을 바꾸자님, 청계산님, 세 분께서 새로이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트위터를 쓰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블로그에 오시면 좀더 재미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존 윅부터 한번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영화 1월 21일에 개봉했고요. 101분짜리입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100분 안팎의 그런 영화들. 청불이고요. 청수형 관람 불가죠.
감독 데뷔작입니다. 데이빗 레이치, 그다음 체드 스타헬스키 이두분 공동 연출이신데 이분들이 원래 연그 액션 전문가래요.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이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죠. 이 한국에서는 별로 흥행을 못했습니다. 스크린이 321개까지 차지했었고, 관객은 11만 4천 명.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흥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2천만 달러가 들었는데, 그 2천만 달러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뭐, 한국 돈으로 하면 200억이죠. 설국열차가 355인가 그랬는데. 글로벌 흥행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7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30배? 약 40배 정도 되는. 와, 초대박이네요, 초대박. 키아누 리브스가 오랜만에 주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그 충격 때문인지 하여튼 노숙자로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준비하기 전까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볼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근데 그게 소문인지 진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리플 달아주시고요. 여튼지 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노숙자 신세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스토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전직 킬러가 다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는 주인공을 맡은 이 배우의 매력을 아는 저로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연기 스타일이 있어요. 뭐 기가 막힌 표정 연기 이런 거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객으로 하여금 묘하게 집중시킬 수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연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연기 스타일이겠죠. 연기 색깔이겠고 또이 영화에 또 그의 연기가 잘 어울렸던 게 킬러라고 하면은 뭐 정말 폭발적인 감정 표현이 있다거나 그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에. 그리고 그 키아누 리브스는 건들거리는 그런 몸짓을 하거든요. 약간 좀 절뚝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몸짓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게 또이 영화에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각 배우마다 그 연기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 연기자의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연기자의 개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키아누 리브스의 그 연기 패턴이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연으로는 에드리언 펠리키라고 키아누 리브스를 노리는 그런 여성 킬러로 나오고요. 윌렘 데포, 키아누 리브스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인물이 중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윌렘 데포라는 분의 이름은 좀 생소해도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워낙 얼굴 자체가 아주 개성적으로 생기셨죠. 사이공이나 플래툰 예전 영화들에서도 나왔었고, 저는 이 영화가 가장 최근에 떠오르더라고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1에서 이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악당으로 변하고 그런 역할을 맡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밖에 미션 임파서블 4탄이었던가요? 고스트 프로토콜? 거기서 악당을 맡으신 그 배우가 이 영화에서도 이제 악당으로 나옵니다. 러시아 마피아 두목으로 나옵니다. 자,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스포일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사실은 엄청난 킬러입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이 마피아계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 일을 떼려고 합니다. 그러자 킬러를 뭐 전속으로 계약한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마피아 두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션 임파서블 4탄에 나왔던 그 분이 연기하셨는데 그 악당 두목이 이제 아주 힘든 정말 미션 임파서블한 미션을 줍니다. 이건
도저히 할수 없다. 죽으란 얘기였죠. 네가 이 바닥을 나가려면 차라리 죽어라. 그런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그걸 해치워버린 거예요. 오로지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미션을 완수하고 이 바닥에서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신접 살림을 차린 거죠. 그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은 걸로 묘사가 되는데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괴로워하죠. 그런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또그 여성이 죽기 전에 뭐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주문을 했는지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을 해요. 소포로 오죠. 그 강아지를 나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왜냐면 그 마음의 공허함이 너무 크니까 뭐라도 의지를 해야 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폐인이 되니까 뭐술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강아지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 너무 이쁘고 또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마음에 드는 거죠. 이 남자로선.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삶의 활력을 좀 되찾아 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출도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당, 러시아 마피아 악당 두목의 아들은 이 남자 주인공이 엄청난 인물인 걸 모르고 시비를 겁니다. 막 시비를 걸고 아, 이차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아주 멋있는 차를 끌고 왔었던 거죠. 외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집을 급습을 해서 이 남자의 차를 훔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 주인공이 전직 킬러였고 뭐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킬러였는데 다른 액션 영화 같으면 이렇게 몰래 침입한 악당들을 눈치를 채거나 아니면 그들을 제압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오히려 당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명성을 갖고 있었던 남자 주인공인데도 오히려 당합니다. 그래서 차를 뺏기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남겨준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유물이라고도 할수 있는 죄송합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겼던 그 강아지가 죽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 주인공 꼭지가 돌겠죠. 뚜껑이 열리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우선 자기 집에 침입했던 그 애들의 신상을 캐묻기 시작한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모셨던 러시아 마피아 두목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누군들 지금 내 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냥 내달립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된그 러시아 마피아 악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아들이 이 사람을 건드렸단 말이야? 미쳤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막 윽박을 지르면서 막 다그치면서 혼을 냅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마피아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 사람의 실력이 있었다.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도 쫄죠. 여하튼지 간에 이 악당 두목은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쫄병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집에, 남자 주인공 집에. 그럼 뭐합니까? 다 죽습니다, 이때는. 이때 남자 주인공은 이제 벼르고 있었죠. 근데 이때도 액션이 그다지 뭐 화려하다거나 절도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싸움도 막 하더라고요. 막 서로 뒤엉키면서 막 그런 식의 액션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쌈박한 그런 액션은 영화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갈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지간에. 거기서 이제 걔네들 다 죽여버리죠. 이 남자 주인공이.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요소가 등장하는, 재미 요소가 등장하는 게, 이 시체 청소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전화를 걸죠. 그래서 이들에게 뭐 금화를 줘요. 금화 몇 개를 주고 청소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업자 반장 같은 사람이, 다시 복귀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 바닥에서 이미 유명한 남자 주인공이라 이거죠. 이 먼저 선수를 쳤던 악당 두목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킬러는 킬러로 죽여야 된다.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렇지만 일반 현상금뿐만이 아니라 특별 의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찾아가서 그것이 바로 윌렘 데포라고, 라이벌이라고도 할수 있고 친구라고도 할수 있는데, 저격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전문을 하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 남자 주인공은 이제 킬러들의 보호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룰이 있는 컨티넨탈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또 하나의 재미 요소인데요. 킬러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도 룰이 있다. 그리고 이 컨티넨탈 호텔 안에서는 같은 킬러들끼리 죽이지 못한다.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있는 거죠.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보금자리를 트는데 거기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에드리언 펠리키레가 이 남자 주인공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때도 약간 좀 기존 액션 영화에서와는 좀 다른 게이 여자 주인공이 침입해 오는 것을 그 낌새를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겨우겨우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데요. 그것도 실패하자 이제는 이 악당 두목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오히려 미끼로 쓰면서 유인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을.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본고지로 들어가서 이제 무차별하게 또 살해를 막 합니다. 결국에 이 남자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는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한 셈이죠. 하지만 자기 아들을 미끼로 쏘긴 했지만 이 악당 두목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아들도 죽고 조직이 지금 타격을 받았으니까 또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 이 악당 두목과 남자 주인공이 또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흘러가게 됩니다, 영화가. 이 영화에서 초반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죽고 차 뺏겼다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살인을 저지르면 그 정신 이상자겠죠. 물론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화가 흘러가기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정말로 사랑했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그 여성 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그것이 바로 강아지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남자 주인공의 그 복수 동기를 영화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을 치렀는가, 정말 미션 임파서블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임무까지도 해치워버리면서까지 이 바닥을 뜨게 만든 그 사랑, 그 여인,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것의 영화에서는 뭐랄까요, 뭐 회상신이나 뭐 구구절절한 뭐 그러한 흐름으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악당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관객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이 꽤 설득력 있게 전달되거든요.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취자께서도 지적하신 것이지만 액션이 그렇게 깔끔하거나 첨단을 걷는 요즘 트렌드 액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기대한 액션은 아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멋이 없었습니다. 그냥 뒤엉키고 싸우고 몸싸움 하면서 싸우고, 원래 정말 멋있게 하려면은 몸싸움 없이 말이죠. 격투만으로 아니면은 무기의 능력치만으로, 그러니까 무기 사용 기술의 능력치만으로 적을 완벽하게 제압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쩌어쩌 하다가 제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허점도 너무 많고요. 집을 무단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기 그 호텔에서, 컨티넨탈 호텔에서도 자기 방에 침입하는 그 여자 킬러를 눈치채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반에 가면은 그 악당 두목한테 잡혀요. 잡혀가지고, 그 의자에 결박을 당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허당인 킬러로 묘사가 됩니다. 액션도 멋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허점이 많은 그런 킬러임에도 이 영화가 인상적이다라고 제가 느낀 까닭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목소리 낮게 까는 아니면 비장미가 넘쳐 흐르는 우리 한국 영화 아저씨처럼 아니면 정말 똥멋이라고 그러죠? 똥멋. 쓸데없는 대사 막 치면서 뭐 원빈 씨가 했던 대사가 뭐죠? 뭐 오늘 죽는 놈은 오늘밖에 모른다고 했던가요? 뭐 그런 식의 정말 그 맥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사를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요. 저는 액션의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액션의 분위기가 있는 영화다. 도대체 그 액션의 분위기는 뭐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신다면 정확한 문장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는데 대신 예시를 설명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리해 드리자면 이 영화는 멋있는 액션 구성, 액션 격투는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대신에 액션의 분위기가 있다. 이 영화가. 저는 한국 영화에서 장군의 아들 1편이 그런 게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장군의 아들 1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액션을 굉장히 질 낮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과소평가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액션만 보자면 사실 이 영화에서 장군의 아들에서 액션씬은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싸우는 사람마다 나눠서 나오죠.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도장 깨기처럼 점점점 더센 상대를 만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있긴 하지만 액션씬 그 자체를 보자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액션씬 전후로 해서 액션으로 이끌어가고 혹은 액션의 그 느낌, 그 흥분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 액션의 액션씬 전후로 해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 분위기 형성을 임권택 감독님이 매우 잘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OM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삭제돼 버렸지만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블로그 오시면 청취 가능하십니다. 칼럼인가요? 정성일 평론가가 지금 계속 연재하고 있는 임권택 감독 관련 글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감독님이 직접. 액션을 짜임새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액션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 액션씬 전후로 해서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느닷없이 액션씬이 나오는 거. 물론 관객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지만 그것만으로 액션에 쾌감을 줄 수는 없거든요. 외국 영화를 한번 예시로 들면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악당이 윈터 솔저잖아요. 그 악당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스칼렛 요한슨의 입을 통해서 이 악당 정말 대단해. 나한테 상처를 입히고 내가 겨우 도망친 그런 악당이야. 얼굴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그 윈터 솔저가 직접 출연하는 그 분량의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악당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이 악당은 정말 대단한 악당이야. 센 놈이야. 스칼렛 요한슨도 당했어. 이런 식으로 밑밥을 하나 둘씩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감독이 그 밑밥을 던지는 그 화면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화면에 담거든요. 물론 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그 액션 자체의 구성, 격투 액션의 구성 자체도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보고 그 전반적인 연출도 뭐 카메라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뭐 타격감이라든가 격투 액션에서의 전신을 화면에 담는 거라든가 카메라를 심하게 흔들리지 않게 찍는 거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위기 형성, 그 악당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 분위기 형성이 먼저 돼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관객은 그 악당과 그 악당의 액션에 집중하고 또 관심을 둘수 있었던 거죠. 그냥 액션이라고 해서 그냥 무식하게 그냥 몸만 몸싸움하고 말이죠.
이런 게 액션 영화 아니에요. 그렇게 찍은 영화는 잘못 만든 거예요.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액션 영화 마녀도 아니면서, 혹시 액션 영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말씀드린 게 정말, 짜증나시겠죠? 죄송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윌렘 데포의 존재, 그리고 콘티넨탈 호텔, 이것이 저는 어떤 누아르의 분위기까지 형성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윌렘 데포가, 라이벌이자 친구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악당 두목으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를 죽여. 그럼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줄게. 좋다.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물은 저격을 하는 킬러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키아누 리브스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죠.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챈 악당이 오히려 역으로 복수를 하죠. 얘한테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었잖아.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합니다. 이때의 묘한 어떻게 보면 비장미라고 할 정도의 그것이 이 윌렘 데포가 맡은 인물로부터 관객이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콘티넨탈 호텔에서는 그 호텔 내에서는 킬러들끼리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자 킬러, 남자 주인공 호텔 방에 침입했던 그 여자 킬러가 다른 킬러를 죽이게 되거든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호텔 관리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여자 킬러를 이때는 정말 깔끔한 한 신으로 응징을 합니다. 우리 세계의 룰을 어겼어.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응징을 하는데 그것이 먼 거리에서 찍어요. 깔끔하게 끝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아르의 분위기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꽤 이상적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약간 우리가 서양 액션 영화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겠죠. 저는 액션 영화로 봤으니까. 캡틴 아메리카를. 그런데 존 윅, 이 영화를 보면은 마치 동양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 주인공도 좀 화당 같아.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있는. 키아누 리브스가 긴 코트 하나 입고 입에 성냥개피 하나 물면 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하게 느껴졌고요. 이 영화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나온 세계관은 일종의 환타지 세계입니다. 환타지 세계예요. 킬러들만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킬러들만의 어떤 룰이 또 있고, 그리고 시체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가지는 이 인물, 남자 주인공에 대한 환타지가 이 영화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죠. 기본을 깔고 가는 거죠. 정말 뛰어난 킬러다. 라는 그런 환타지가 이미 밑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죠, 영화가. 그래서 거대한 어떤 환타지 세계인데, 실제로 액션은 환타지스러운 액션이 아니었던 거죠. 좀 현실적인 액션. 몸싸움 막 하고, 뒤엉키고, 멋이 없잖아요. 이런 괴리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게 VOD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 원이고요. IPTV로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제 방송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액션의 분위기, 요거에 중점을 두고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떠실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트위터적으로 이제 마음님께서 저와 이 영화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마음님께서 존 윅은 남자 주인공 이름이죠. 존 윅은 누군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해서 개인의 삶을 조정하고 갈취한다는 그 느낌 너무 싫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깔끔히 관찰시키는, 복수하는 거죠. 복수 성공하는. 그런 것에 대리만족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좀더 다차원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강아지 한 마리 죽었다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준 선물인 그 강아지가 죽었다고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이 침범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대 권력으로부터. 뭐 이것이 비단 거대 권력뿐만이 아니라 갑과 을의 사이에서도 갑이 을의 생활 영역에서도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할수 있었습니다. 저 마음님 감사드리고요. I know who killed Fury. Mos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doesn't believe he exists. The ones that do call him the Winter Soldier. He's credited with over 2 dozen assassinations in the last 50 years. So he's a ghost story. 5 years ago, I was escorting a nuclear engineer out of Iran. Somebody shot out my tires near Odessa. We lost control, went straight over a cliff. I pulled us out. But the Winter Soldier was there. I was covering my engineer, so he shot him straight through me. Soviet slug, no rifling. Bye-bye bikinis. 자, 제가 입에 침이 또 말라서 사탕을 다시 물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아메리칸 스나이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분량을 지금 존 윅에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액션 얘기를 제가 너무 길게 했죠. 편집을 제가 왕창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스나이퍼. 1월 14일에 존윅보다 일주일 전에 개봉을 했고요. 132분짜리입니다. 2시간 넘어가죠? 청소년 관람 불가. 야한 장면 조금 나오나요? 뭐 잔인한 장면이 좀 나오는구나. 아, 그렇군요. 드릴로 막 사람 머리던가요? 막 그걸 뚫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감독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이고요. 주연은 브래들리 쿠퍼, 조연은 시에나 밀러라고 합니다. 시에나 밀러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잘 못해드리겠네요. 스크린은 308개까지 걸렸습니다. 존윅보다는 적었지만, 30만 6천 명. 제가 조사할 때까지의 기준입니다. 지금 더 늘었겠죠. 현재도 스크린이 있네요. 56개. 이렇게 녹음하는 기준으로 볼 때, 걸려 있습니다. 아직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시장 논란이 있듯이, 애국주의를 이용한 거 아니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또 대표적인 보수 정치 성향의 영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웅주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미국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용한 그런 영화 아니냐.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고요. 진보, 보수 쪽 갈라져가지고 뭐 서로 막 싸우고 막 한다고 하네요. 여하튼간에 뭐, 이 영화는 흥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시장 흥행하듯이. 지금 박스오피스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크리스 카일이라는 그 스나이퍼의 미국 영웅의 동명 자서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서전에서는 상대편, 죽어가는 상대편을 그냥 무조건 악으로 묘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자신의 고뇌라든가 전쟁에 맞닥뜨리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 뭐 사람을 죽일 때의 그런 고뇌라든가, 영화 시작하자마자 어린애를 죽이잖아요, 주인공이. 그런 것에 대한 고뇌는 이 자서전에는 담겨 있지 않다고 하네요. 대신에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이 사람의 아내를 만나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심경도 이 영화에는 많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계속해서 아내가 좀 괴로워하고, 결혼한 지 며칠밖에 안 돼서 파병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의 괴로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영화에도 담겨 있죠.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이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그런 남자입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얻어맞고 있으면 그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덩치 큰 애들이랑 막 싸우고 이기고 그렇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강하게 키운다고 하면서 때를 풀어가지고 애들 막 때리려고 하고 아 무섭더라고요. 이 세계에는 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했던가? 양이 있고 늑대가 있고 양을 지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너희들은 모두 양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뭐 그런 식으로 막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정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사슴을 죽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격 영재죠. 사격 영재.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딱 들어가면요. 브래들리 쿠퍼가 처음 파병 나가서 맡은 임무에서 어린아이를 죽이게 되는데 그때 바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과거 씬으로.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의 과거가 나오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의 엄한 가정교육이라든가 사냥 아버지랑 같이 사냥 나가서 사슴을 총알 한 방에 죽인다던가 해장 씬이 나오고 다시 현재 씬으로 돌아와서 그 어린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 뭐랄까 일종의 좀 변호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기탄 없이 마음의 거리낌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린애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 이것을 변호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튼 간에 이 초반 장면에서 회상 씬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총을 굉장히 잘 쏜다. 뭐 그런 거죠. 그것이 이 영화 속에서 이 인물의 중요한 행동 동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테러였던가요? 보고서 아, 나 군대 가야 되겠어 해서 30살이 넘은 늦은 나이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아주 힘든 훈련을 받죠. 그 와중에 훈련 받다가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주 신사적으로 그 아내에게도 대합니다. 지저분하게 추근덕대지 않고 아주 영웅 대접을 하고 있죠. 이 감독이.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했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후에 첫 파병을 가게 되는 거죠. 몇 번의 파병을 하면서 이 정혁수 남자 주인공 덕분에 많은 미군이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물론 뭐 손발이 잘리거나 폭탄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을 겪긴 했지만 죽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많은 적을 미리 저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대원이 미래에 닥칠 그런 위험을 방지했던 거죠. 저격으로 아주 많은 사람의 적군을 사살해버립니다. 160명이던가요? 토탈? 저격만으로. 그래서 아주 자기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게 되죠. 영화 중반을 보면은 차고 치러 갔다가 거기서도 같이 파병 나갔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매우 고마워하면서 이 남자 주인공의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 부대원들도 저격을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저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끼름칙했던 거죠. 그래서 저격 역할보다 직접 땅으로 내려가서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테러 단체에 두목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에서 이 테러 단체의 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굉장히 귀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말을 시키죠. 우리에게 정보를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민이
우리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브래들리 쿠퍼가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안심하고 얘기를 해라.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민이 정보를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새 나간 것을 안그 테러 단체에서 이 주민에게 복수를 한 겁니다. 배신 때렸다 이거죠. 니가 감히 우리를 배신 때려? 해서 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드릴로 막 애를 막 막 아예 그래가지고 끔찍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근데 이때 브래들리 쿠퍼의 그 부대원들이 접근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편에도 무스타파라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저격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뛰어난 저격병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민을 구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또 다른 이 남자 주인공의 행동 동기, 즉 복수의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아,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주지 못한 그 책임감과 죄책감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 이 브래들리 쿠퍼는 집에 돌아와서도, 미국의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막 환청 들리고 계속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같이 불안해지니까. 집에 돌아왔으면 좀 안정된 생활과 좀 행복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아니, 집에 돌아와서도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같이 불안하겠어요. 계속해서 브래들리 쿠퍼는 난 다시 가야 돼, 전장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직접 팀을 꾸려서 복수를 하러 갑니다. 단순히 애국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사로운 복수심이 결부된 거죠. 물론 그 사사로운 복수심은 남자 주인공 특유의 캐릭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에 기인한 것이죠. 주민을 죽였던 테러 단체의 두목을 잡는 데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부대원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복수심에 또 불타가지고 더그 나쁜 놈을 잡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겁니다. 더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두목을 잡죠. 그 두목을 잡고 나중에는 상대방 저격수 무스타파라는 그 메달리스트 저격병도 잡게 됩니다. 그 화면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왔는데 스크린 화면으로도 볼때잘안 보여. 이게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총알 한 방으로 브래들리 쿠퍼가 죽여버리죠. 이렇게 복수가 완수됩니다. 테러 단체의 두목도 죽이고 자신을 방해했던 자신의 동료를 죽였던 그 저격병도 사살해 버리는 거죠. 모든 일을 끝마쳤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 성격이 이래요. 캐릭터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또한 이것이 전쟁, 전투 후유증이겠죠. 뭔가 내가 해야 될것 같고 뭔가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될것 같고 사실은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첫 번째 일일 텐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뢰로 정신 상담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그 정신과 의사가 이 병원에 다친 군인들이 많이 있고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당신이 전장에 가서 부대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 병원에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건 어떻겠느냐. 이것이 또 다른 전장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이 브래들리 쿠퍼가 안정을 취하게 되고 그들을 도우면서 자기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들까지도 이제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결말은 어떻게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실화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죽습니다. 자기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다른 전역한 병사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는 장면은 영화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그건 보이지 않고 자막으로만 죽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화면인 것 같은 그 당시의 장례 행진, 장례 모습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슬퍼했는가, 얼마나 애도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영웅 추앙을 받았는가 그것을 실제 화면 같은 모습으로 애니 크레딧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전쟁 영화인 줄 알았어요. 홍보가 그렇게 되길래. 그래서 전쟁 영화인 것으로 봤습니다, 처음에. 초반에는 전투신도 막 나오고, 저격, 그게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실력도 필요하니까. 아, 묘한 쾌감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 죽는 것에, 아, 쾌감을 느끼면 안 되겠지만. 전쟁 영화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투가 막 벌어지니까 몰입하고서 봤는데요. 중반 이후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내와 계속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전쟁 영화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영웅을 기리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결말 처리를 보면은, 이것을 확인해 느낄 수 있다. 이 전쟁 영웅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이 전쟁 영웅을 죽인 사람, 그 살인자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것을 화면에는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막으로 표시되고 끝날 뿐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크리스 카일, 실제 인물 이름이죠. 크리스 카일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자막으로만 표현되고 영화는 끝납니다. 저는 이것이 영웅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도 살인자로 짐작되는 인물이 얼핏 실루엣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 영웅이 죽었는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이 감독이 이 남자 주인공을 정말 영웅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졌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관객에게.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정말 존경하거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렇게 힘없게 죽어가는 모습,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그런 눈빛을 보이면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제가 만약 감독이라고 해도 그런 모습을 찍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 영화 속에서는 그 남자 주인공인 동생도 나옵니다. 이 동생도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인데, 얼핏 지나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여요. 뭔가 좀 홀린 것 같고, 정신없어 하는 것 같고, 정신병이 약간 좀든 것처럼. 그리고선 대사도, 영어 대사가 이제 F자로 시작한 욕하면서 지옥 같은 곳이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 동생에 대한 묘사와 이 남자 주인공에 대한 묘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캐릭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온 캐릭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한 묘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전쟁 영웅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감독이 이런 결말 처리도 한 것이고, 이 영화 전반에서 남자 주인공을 생각보다는 덜 미친 상태로 묘사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전쟁 영웅을 기리는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지, 이 영화는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 쓴 영화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을 기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전쟁 영웅이 속한 미국 입장에서 쓴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적국의 스나이퍼, 앞서 말씀드렸던 저격병, 그 무스타파. 이 무스타파에게도 이제 가정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 것으로 화면에 뭐한 5초 정도 나오나요? 짧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스타파 적병에게도 가정이 있고 이 남자 주인공에게도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저버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전쟁의 비인간성이나 뭐 전쟁의 비참함, 뭐 무상함,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균형을 제대로 잡았다, 라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평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무스타파, 그러니까 적국의 스나이퍼인 무스타파가 죽는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래들리 쿠퍼의 총알 한 방으로 이 무스타파는 한 방에 죽습니다. 한 방에 죽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멋있는 모습으로 죽지 않고요, 슬로우 화면으로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고속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때깔 좋은 슬로우 화면이 아니라 그 흐리하게 보이는 그런 슬로우 화면으로 그 무스타파의 죽음이 묘사가 되어버리죠. 동등한 인간으로서 죽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주인공의 죽음은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면서 이 적병 무스타파의 죽는 모습은 이렇게 총알 한 방에 죽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하게 죽는 적국의 영웅인데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무스타파에 대한 분량도 적습니다. 저는 사실 이 비평글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속에서 무스타파에 대한 분량이 꽤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봤죠.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분량이. 감독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게 아닌가. 적국도 똑같이 인간으로 대우하는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이 이제 전쟁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 정신과 의사로부터 전장에 있는 전우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이 병원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전우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상담을 받고서 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조급하고 긴장해 있고 그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주인공이 전쟁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치료법이 전쟁의 비참함을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죠. 오로지 영화에서는 아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곳은 정말 아비규환이잖아요. 적군, 아군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 참상을 겪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뭘 인간성 아닙니까? 인간성이 다 부서지는 곳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전쟁의 정말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관객이나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거나, 뭐, 각성을 하거나, 아니면 더 거기서 더 무너지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편 벗어나서, 국내에 있는 우리 전우들을 보호하자. 그들을 대우하자. 우대하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남자 주인공의 치료법이었고,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올해 안으로 이 허트로커라는 영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허트로커에서의 결말이 인상적이었던 까닭은 주인공을 영화 주제를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허트로커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말이. 뭐 제가 미국을 특별히 싫어해서 미국을 특별히 싫어해서 지금 이 영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뭔가 좀 기대에는 못 미친 게 아니냐. 우리가 현재 21세기 들어서 전쟁 영화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관객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 요구하는 것이 다 선하다, 다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그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균형 잡힌 시각이라든가 전쟁을 좀 반대하는 그런 시각이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한 관객들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이 영화는 이런 흠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감독의 정치 성향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실화의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그의 인생 역사가 그냥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지 간에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좀 미국 입장에서만 쓰여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에 공감할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전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1차적으로 공감하기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이 주인공이 아내에게 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변했어. 뭐, 얼른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뭐, 이런 식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 이런 말이 공감될 정도로, 남자 주인공의, 뭐, 소위, 마시간 모습이, 그렇게, 묘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환청이 들린다던가, 맥박수가 170까지 올라간다던가, 평상시인데도, 계속해서 주위를 경계한다던가, 뭐, 이러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뒤로하고, 안 챙기고, 나는 계속 전장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 후유증을 크게 앓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죠.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내와의 사이에서, 심리 상태, 심리 묘사는, 영화에서 그다지 정확하게 묘사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제 주관적인,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느꼈습니다. 왜 계속 아내가, 왜 계속 저렇게 얘기하지? 오히려 저것이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보채는 것 같기도 하고, 바가지 긁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아내 저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무던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주인공이 현 상태를 묘사하는 주변 인물들의 대사, 행동, 이것들이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그 테러 단체의 두목을 먼저 죽입니다. 그 다음에 무스타파라는 적국의 저격수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이제 완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됐어. I'm ready to go home. 뭐 이런 식의,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사를 하게 되죠. 전좀이 흐름이, 너무 이거는, 가족주의에 입각한 훈훈함을 묘사하기 위한 밑밥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냉혈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복수를 다 완수한 다음에 나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됐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이전까지 전투에 그 열중했던 모습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애초에 군에 입대하게 된그 책임감과 그 애국심, 이 남자 주인공만의 캐릭터거든요. 성격이거든요. 그곳은 다 어디로 가는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그 장면에서 집에 갈 준비가 됐어 말하는 게. 그게 실제 자서전에 써 있는 실제 역사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상에서 보인 그 흐름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난데없다. 이게 좀 억지로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화는 영화 안의 논리로 먼저 비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영화 밖의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영화 속에서는 잘 묘사되지 않는 영화 밖의 얘기.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에 대한 구조적인 통찰이 없이 한 개인의 애국심이나 책임감, 복수심만으로 이 전쟁을 바라봐야만 하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연하게도 제가 근래에 본두 영화가 모두 구조적인 비평이 없이 개인에 집중해서 보는 그 영화들이었습니다.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성격이나 선한 의협심 이런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만으로 깨부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고, 그런 것의 언급 없이 과연 우리의 억눌림 같은 것들을 부술 수 있을 것인가,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보면서 이 영화 속에는 미국 세계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다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영화 밖의 논리로서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영화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다를 좀더 넓게 하기 위해서 영화 밖의 논리도 한번 제가 끌어와 써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복수라는 소재를 갖고 이두 영화를 존 윅과 아메리카 스나이퍼 함께 엮어봤는데요. 뭐 복수 얘기는 거의 안한것 같고 영화 얘기만 한것 같아요. 이존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2탄을 준비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보니까 트위터에 올라왔더라고요. 뭔가 지금 제가 이 복수에 대한 뭔가 멋있는 말을 좀 한마디 하고 끝내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떠오르지는 않네요. 뭐 흔한 말, 복수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밖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총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윅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환타지 세계에 현실적인 액션을 담았기 때문에 그 괴리로 인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션 신 전후로 해서 혹은 이 영화 전반적으로 액션의 분위기 그것만은 정말 좋았다,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누아르 분위기까지 풍겨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한국 내에서는 흥행도 하지 못했고 그다지 액션 평가도 좋은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도 액션 자체, 액션 구성이 이렇게 깔끔하다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다만 참 드물게 이런 액션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과하지 않은 액션에 충만한 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메리칸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전쟁 영웅을 기리는 영화, 영웅을 예우하는 영화라는 그런 좀 죄송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미국 입장에서 쓴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공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전투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참 몰입하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영화 취향이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과 잘안 맞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 연출작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튼지간에 이 아메리칸 스나이퍼 주인공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라는 그 인물의 고유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고 21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서는 약간 좀 비켜선 그런 영화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이두 영화 모두 제가 좀 편향된 그런 취향을 갖고 평행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반박글을 남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시고요. 저희 블로그나 뭐 각종 댓글란에 오늘 방송 들어봤지만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그 허삼간 편, 그 블로그 페이지에 임덕틱님께서 그 방송 들으시고 써주신 게 있습니다. 원작을 읽어서 영화는 안 보려고 했는데, 방송 듣고 나니까 안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원작을 읽으셨군요. 이게 소설이 원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참 감사드리지만 죄송한 기분도 드네요. 또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가 뺏어버린 것 같아서. 즐기실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 잘안 나오네요. 자,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사탕을 먹으면서 방송을 해서 침 소리가 많이 녹음됐을 것 같은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매튜 번 감독의 킹스맨이 개봉을 하는데요. 웬만하면 킹스맨을 보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여튼지간에 다른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방송 줄이죠.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요. 여러분, 2015년에도 화이팅 하면서 건강하게 시작해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